프라그마틱 말고도 여러가지 게임사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기본적으로 슬롯은 환수율로 가져가는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크게 돌려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슬롯의 경우 대부분 맥스 배당이 정해져 있는데 배당이 낮은 게임일수록 돌려야 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쉽게 잭팟을 노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금액을 원하여 더 높은 배당의 게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크지는 않지만 온라인 슬롯은 누가 언제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서 내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슬롯을 하여야 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예시로 100명이 하나의 슬롯에서 오후 5시에만 돌린다면 당첨자는 5시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회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해 따라서 한 달을 기준으로 월급 이후 1년을 둔다면 방학 연휴 기간 휴가철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로 5시에서 10시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휴가 때 월급을 받고서 퇴근 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대에 환수율 회전이 덜 돌아갔을 수도 있고 특수한 경우가 많다 보니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네요. 그러니 참고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환수율의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이 돌려 회전율이 빨라진다면 잭팟이 잘 터진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일 겁니다. 슬롯이라는 것이 언제 터진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단 더 나은 출발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. 온라인 슬롯이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수익에 관해서 관심이 더 생긴 만큼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을 말씀드려봤는데 환수율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노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꼭 잭팟이 터져서 많은 수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21가지 다양한 슬롯사에서 색다른 슬롯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고정 댓글로 문의주세요.